첫 번째 거에 그는 거기에 stood 서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건두 번째는 watched. 이게 뭡니까? 지각 동사죠. 자, 그녀가 뭐 하고 있는 거를 walk away는 걸어 가버리고 멀리 떠나버리는 거를 보고 있었다는 말로 이전에는 walk라는 원형도 가능하고 아니면 끝나고 있는 중이라는 walking이라는 현재 분사도 가능합니다. 그죠? 두 번째. He is just my type. 그는 단지 내 타입이야. How do I get? 내가 어떻게 get이란 거는 선생님이 그때 시키다란 말로 쓴다 그랬죠? 하지만 이건 지각 동사도 사역 동사도 아닙니다. 준사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인 그로 하여금 notice라는 것은 알아차리다. 나라는 사람을 알아차리게 할까라는 말로 이 자리에 notice를 쓰게 되면 동사가 두개 나오는 꼴이 되죠. get이란 동사 하나, 그리고 notice란 동사 하나. 그래서 이때는 앞에 to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눈에 딱 보이겠지만 has라는 가지다가 아니죠. 이때는 시키다라는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 그녀의 아이들로 하여금 자 raise란 말은요 기르다 됩니다. 기르다 채소들을 저기 그 정원에 기르게 그녀는 했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데 여기는 일단 raise라는 원형을 쓸수 있습니다. to가 빠져 있는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 자리에 이건 안 됩니다. raising이라는 형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해석해 보시면 안다 그랬죠? 기르고 있는 중을 만들다?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원형만 가능합니다. 그다음 help는 우리가 배웠던 준사역 동사죠, 준사역. 그렇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avoid는 피하다라는 동사인데 이제는 avoid라는 원형을 그대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앞에 to를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나는 try to make 만들려고 노력했다. 내 자신이라는 목적으로 하여금 뭐뭐하도록 시키다. 자, 뭐야? 느끼도록. 그럼 이때도 역시 feel이라는 원형을 그대로 쓸수 있겠죠. 여기 있는 make가 사역동사니까. 이 뜻이죠? 그 다음에 heard는 무슨 동사예요? heard. 듣다. 지각동사죠. 나는 종종 그들이 토론하는 거. discuss는 논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discuss라는 원형 부정사를 쓰거나 아니면 논의 중인 거를 들었다라는 말로 ing가 됩니다. 그 다음 갈게요. 자, so that 보인가요? so that 보인가요? 그 뒤에 can't가 나왔습니다. 또 뒤에는 so that 뒤에 can이 나왔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하나는 긍정, 하나는 부정. 자, 앞에서 말했지만 so that 뒤에 can't가 나오면 부정인 to 투용법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to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to하고 뒤에 나온 to하고 사이를 비워서 그 사이에 형용사 이때는 뭐 바로 0이라는 형용사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아이들은요 너무 to 0 어려서 자, 중요한 건 to 부정사는 to 뒤에 원형을 써야죠. 그죠? 그럼 뒤에 문장에 they를 쓸 필요가 있어? 필요 없지 왜? 겹치니까. 그럼 can't는 to로 바뀌었죠. 뒤에 뭐만? watch라는 동사. 그다음에 violent 나머지를 쓰십니다. 이해되신가요? 그다음에 반면에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enough to를 쓰는데 enough to는 이렇게 enough와 to를 붙여 쓴다 그랬죠. 그러면 to 부정사니까 뒤에는 동사 바로 understand가 이 뒤에 들어가면 되겠죠. my words까지. 자, 뭐가 빠졌어요? 바로 clever라는 단어를 enough to는 앞쪽에다 쓴다 그랬죠. to to는 중간에 넣고 그래서 이때는 clever enough 이렇게 문장을 쓰시면 답이 됩니다. 그다음 나는 모른다. 무엇을 내가 먼저 공부해야 될지. 자, 여기에는 쓰여 있는 게 제일 앞에 의문사, 그다음에 주어, 그다음에
should가 쓰이고 그 뒤에 동사 원형 이렇게 쓰였죠. 자, 이거는요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뭘로? I don't know what 다음에 to 부정사 뭘 쓰면 돼? To study first 이렇게 써야겠죠.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변환하는 거, 서로 바꾸는 거를 뭐 눈여겨 잘 보십시오. 다음은 How I should deal with this 이렇게 돼 있다면 나는 확실치 않다. 어떻게 내가 이것을 다뤄야 될지. deal with는 무언가를 다루다, 해결하다거든요. 자, 이거는 how 그다음에 to 부정사 to deal with this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그다음에 이제 아래 거는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여러분 여기 나와 있어요, 옆에. 요거 보고 찾으시면 됩니다. 일단 한번 만들어 넣어보세요. 그 다음 선생님 답 체크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내가 이제 했던 문법이니까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외워야 되는 거니까. 자, 이거 C번, 1번은 사실대로 말하면 to tell the truth. 두 번째는요, 솔직히 말해서 to be honest. 3번은요, I don't know 무엇을,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냐, where to start. 마지막은, 자, 뭐야. enough clean이니 clean enough니. enough to는 붙여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clean enough to drink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여기 뒤에를 조금 문제를 풀어 왔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여러분도 다 하라고 또 찡찡하니까 30번까지 냈거든요. 일단은요. 그 뒤쪽에 리뷰 테스트 여기서부터 내가 중간 건 내가 해드릴게요. 요거는 선생님이 해드릴게요. 왜안 되냐 이거? 안 되네? 이게 안돼 버리면 아 다행이네. 아이고 줄이 이렇게 많아. 자, 여기 12번부터 17번은 내가 해드릴 테니까 앞에 여기 페이지랑 그다음에 여기 20번까지 해갖고 오십시다. 요건 할수 있겠죠? 여기까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